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을 먹습니까? 아, 아침 든든합니다. 브라질 푸딩, 푸딩하고 삼겹살 R1 클레이밍이라고. 아침에 먹으라는 거 7시라고 써있죠? 딴 거는 뭐 3시 뭐 이렇게 써있는데 아침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빨리 먹고 드디어 캡슐 호텔을 벗어나며 다른 호텔로 가는 날입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가는 날이고요. 먹겠습니다. 6시 지금 30분인데 8시 27분 차를 타고 쿠라니시에서 관광하고 이즈모로 넘어갑니다. 뭐 이제 코난을 갔다 와서 그렇게 바쁜 일정은 아닌 걸로 되었습니다. 삼김 쯔나마요가 아니라 에비마요. 카페일 새우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부실합니다. 쯔나마요가 더 나을 수도. 냉장고 보니까 아침 먹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만 먹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고. 그리고 젤리 머스켓이랑 아몬드 밀크. 오쉣. 뭐 색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젤리인데? 신발매한 브라질 푸딩. 브라질 푸딩은 뭐야? 오. 브라우니 빵하고 푸딩. 부드럽네. 오늘도 샤워를 하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네요. 7시 40분 정도 나왔고 8시 20분 정도? 예, 전철이 있습니다. 오늘 패스권 사용합니다. 잘 있어라 도토리. 비 오는 도토리. 새로운 500엔 처음 봅니다. 100원짜리만 되네? 지금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쿠라이오시에 도착했습니다. 700엔 홀라카 이제 집어넣고 여기서 20세기 배 박물관, 도토리가 배로 유명하답니다. 배 박물관 갔다 왔다가 그 옆에 약간 에도 시대 같은 거기 구경하고 바로 2시 17분 차로 돌아갑니다. 이즈모시로. 아, 근데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 또 완전 시골이네요. 아주 조용합니다. 버스가 지금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20세기 백박물관 가는 거 보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천 2번 버스 정류장인데 저거네. 놓쳤다. 2번 버정 저거를 가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띠용. 그래도 10분, 다 5분 뒤에 또 있네요. 일단 잠깐만 여기 보고 일단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은 니코? 히노마루 버스 차고 2번이 아마 많이 갈 거예요. 시나카베 도조군 하고 스키가네 온천, 그 다음 파크스퀘어. 여기가 20세기 박물관, 배박물관. 온천이 많습니다. 미사사 온천 여기도 유명하더라고요. 미토쿠산 여기도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도고 온천, 하와이 온천. 도고 온천은 그 시고쿠 말고 도토리 공항 여기서 가네. 6번. 아무튼 2번에서 계속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아, 5분 차도 있었네. 예, 10분. 다행입니다. 한 16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깨 있네? 배박물관 가는 건 깨 있네요. 그래도 시간, 버스 시간 깨 있습니다. 버스 시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류권. IC카드가 없다고 봅니다. 버스에서 한 10분 정도 탔고 8분? 그 다음에 여기 다 도착하면은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따라서 가면은 됩니다.
일본 최초이자 처음 유일한 배 박물관. 20세기 배라는 품종이 있나봐요. 그게 여기 있나봐요. 시식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9시에 오픈하고 지금 한 9시 20분 정도니까 한 10시 반까지 있다가 넘어가서 어디 도조 구경했다가 2시 차 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우산 안 써도 되는 정도로 밤비가 내립니다. 지금 여기니까 배박물관 이쪽으로 가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거의 직원 차만 있는 것 같은 느낌? 하긴 9시니까 평일 금요일이지만 평일 9시 아마 저거 건물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시골은 공기가 좋은 게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물론 그만큼 뭐 할 게 없다는 거겠지만요. 오늘 휴가는 아니겠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저 건물인 것 같은데 오늘 들어갑시다. 사람이 없습니다. 느긋하게. 휴가인가 진짜로? 금요일에 휴가는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날도 아닌 것 같고. 아, 사람이 있네요. 내 첫 손님 아니야? 나시코가 20세기 박물관 들어가 봅시다. 배가 있네요. 배. 이거 티켓 300엔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시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배 중국배. 한국배가 더 크네. 중국배 조그맣습니다. 유럽 서양배. 서양배는 못생겼네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일본배겠죠? 10월 달에 열리는 배. 한국배가 제일 큰 것 같은데? 8월달 한국배가 제일 크네. 이런 재배하는 것들. 추곡 중국이네. 산둥성 한국 나주. 한국배 전시관이네요. 제사 지낼 때 배우려면 너무 제사상에 있네. 오 나주배. 도토리로부터 세계로 20세기 배. 도토리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만 없죠? 한국 배가 있기 때문에. 타베쿠라베. 오늘은 신꼬랑 오슈랑 앙고. 먹어봅시다. 크랩을. 배가 있네. 하이. こちら紙コップを取っていただいて、こちら、ついてあります。3種類のハイクラス、スミスラ、タケラ。 이 배가 위에 두 개가 신코, 그다음에 가운데가 오슈, 그다음에 앙고. 먹어봅시다. 맛있는데? 신코는 약간 산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슈 왕주배. 아 맛있다 이거. 산미는 별로 없네요. 무난한 맛. 앙고. 또 무난한 맛.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배. 달콤하고 수분감이 진짜 많네. 수분감. 배로 담근 배술이네요. 야 배 왜 이렇게 커? 야 거대 배.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애기들이 지금 견학 왔는데 다 쳐다보네. 신기하잖아. 유튜버의 꿈나무들 아기들. 그 다음에 순번대로 들어가. 이거 내가 산 티셔츠 그거 같은데? 그 일러스트 그린 거. 아주 예쁜 배 아가씨입니다. 접목하는 거 소개하는 거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인 동영상 촬영. 본격적인 배 교육을 하고 있다. 재밌는 곳입니다. 이런 예쁜 배꽃들도 있습니다.
배를 키우는 곳, 20세기 박물관 모노가타리 극장. 이게 출입구 아까 전에 제가 들어왔던데, 아까 배와 세계 사람들, 제가 아까 한국배에 있던 곳, 치킨 갤러리. 아까 여기가 거긴가요? 먹었던 거, 시식? 아트 갤러리. 일단은 그러면 저 밖에도 나가볼게요. 가든이라고 써있는데, 배 가든은 어떨지. 오케이. 오. 아, 공기 좋다. 역시. 어, 진짜 배 열렸네요. 하나. 한국배랑 크게 비슷하네. 이게 아까 제가 먹었던 왕주 가운데 있던 거. 지금 철이 있는 거를 심어놨나 보는가? 이거 맛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겼었군요. 약간 좀 주근깨처럼. 주근깨도 있고. 아, 이것도 먹었죠? 신코. 여기 신코. 이건 좀 한국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게 20세기 배. 9월이구나. 지금 끝났습니다. 수확 시기가 끝났다고 하네요. 요걸 먹었어야 되는데, 20세기 배. 9월 달에 오시길. 20세기 배를 드시려면. 도토리 배인가봐요. 20세기 배가 도토리 배인가봐. 여기서 진짜로 수확을 하나보네. 아, 이 배는 엄청 큽니다. 주먹보다 큽니다. 파이프에서 물이 나와서. 아, 물이 나오네. 그래서 돌고 도는 순환 시스템인 것 같은데. 배나무 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벌레가 있으려나? 아, 가든은 이렇게 끝이군요. 탈주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이 뭐야? 에? 진짜 비둘기인 줄 알았네, 이거. 쪼아 먹지 말라고 이거 세워놓은 것 같은데. 잠시 마을 풍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죠? 산속인 것 같아, 산속. 일본 유일한 배박물관. 여기는 배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런 배 정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미래도입니다. 미래 배 정원. 미래치고 컴퓨터가 좀 구닥다리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패드가 아니라 노트북이야. 아마 이때 아이패드가 없는 시절에 그랬나봐요. 기계가 배를 따고 아이들은 여기서 놀고 물고기도 잡고. 이런 날이 오면 좋죠. 아기들이 쓴 것 같은데? 아기들이 아닌데 그 시체가? 아,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뭐죠? 버튼을 클릭해서 배박사님이 나왔네요. 뭐라고 합니다. 왜 가지를 잘라? 와, 근데 가지가 진짜 많다. 자를 수밖에 없겠구만. 배 나무 크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가 봐요? 아, 근데 배가 엄청 크네. 넓이가. 20세기 배 모노가타리. 20세기 배의 극장. 재밌었대는데, 아기들이? 유치원생들이? 들어가 볼까? 만담을 하네요, 만담을. 끝났네. 고기겠뇨. 옛날부터 배를 재배했나 봅니다. 이게 뭐야, 배군이네, 배군. 배요. 어, 저는 이분이 더 좋은데? 어, 배 가는 요정도가 전부인 것 같네요. 가운데 배가 무슨 배지, 이거? 배 나무예요, 이게 실제로. 뿌리, 죽은 나무인가 보네.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어. 이게 무슨 나무인가 하니, 배를 만드는 100년 기술을 만들어준 모델이라고 하네요. 보통의 나무보다 5배로 크대요. 20m라고 되네요, 이게. 그러네,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이 배 때문에 대량 양식을 가능하게 됐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층 올라가보고 하겠습니다.
2층은 뭐가 있을까요? 뭐 있네, 2층에도. 배가든. 오, 잘 해놨네. 무슨 씨앗일까? 배 종류마다 씨앗이 다르게 생겼네요. 수박? 수박하고 포도. 이게 뭐야? 밑에서 사진 찍는 거야? 썩은 배도 표현을 했네요. 무슨 냄새일까요? 배 냄새? 나쁘진 않습니다. 어? 포도래. 난 배 냄새인 줄 알았는데, 꼬마 아이가. 이거 제 딸 부도. 그러니까 안에 답이 있었어. 어떻게 알았지? 이게 뭐야? 어! 저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좁아. 놀이동산 같은 곳이네요. 오. 아기들을 위한 곳이네. 미로로 돼 있네, 미로. 아주 에너지 넘치는 곳입니다. 이 일러스트 괜찮은데? 어. 이 작가님이 90년생 도토리 출신이에요. 요거를 그렸다고 합니다. 아주 예쁘게. 내가 산 티셔츠 그 작가님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카코공주였나요? 카코공주도 내관에 있다고 하네요. 카코공주도 맞을 것 같은데? 예, 맞네. 배. 와우. 위에서 보니까 장관이네요. 예전에 배장수들인가 보네. 실제 사진도 있네요. 다쇼 시대. 쇼와 전이죠. 배장수. 예전 배 포스터인가 보네요. 20세기. 20세기 배. 도토리 20세기 배. 품종을 이렇게 적어놨네. 20세기 배 궁금하긴 한데. 밑에 상점에서 한번 먹고 이제 슬슬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딱 한 30분, 1시간 그렇게 보기 괜찮네요. 촬영도 자유롭고 이런 배 박사님들도 있고. 배 박사님, 20세기 배 박사님. 뭐 파는지 한번 볼까요? 배 가자. 하나 사긴 해야 되는데 바로 먹을 수 있는 곳. 젤리네, 젤리. 젤리는 별로. 근데 배 가자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그 배가 진짜 맛있기 때문에. 나시코간 세트는 뭐야? 사카나 고로케. 고로케입니다. 배급인 고로케라고 하네요. 미즈다케도 물인데도 맛있어. 이건 뭐야? 아니 배가 없나? 배? 깎아둔 거. 이거 맞네. 내가 산 티셔츠. 이 일러스트. 배꽃도 팔고 일러스트. 제가 산 일러스트죠. 인기 넘버 2. 20세기 배주스. 이거 마셔야지. 5,600원. 엄청 비싸죠? 순도 99.9%. 스트레이트 착즙 주스. 카레도 있네요. 배를 사용한 카레. 진짜 일본 카레 많이 좋아해. 시럽. 잼도 있고. 만주. 땡기는 게 없긴 합니다. 진짜 싱싱한 배가 최고야. 귀여운 도토리 배. 일단 낱개로 파는 게 없어서 일단 무거우니까.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초콜릿. 도토리 산 초콜릿 요거 하나. 이거 가벼운 거 같이 해서 가겠습니다. 원래? 이게 뭐야? 캔디네. 도로프스 캔디. 또 하나 사야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거 뭔지 알죠? 캔디 옛날에 그 캔에 들어가 있는 거.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 요 스퀘어관은 배박물관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홀 같은 게 있네요. 이제 도보로 제거 이름을 까먹네. 뭐 어쩌고저쩌고 도조 거기 가겠습니다. 일단 이거 마셔보고. 오. 맛은 우리 배즙 있잖아요. 배즙. 배즙처럼 이 도라지 섞여서 그런지 몰라도 배즙은 상큼한 맛이 없잖아요. 요거는 상큼한 맛이 있네. 20세기 배도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분은 9월달? 그때 시식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요나고 가서, 요나고에서 돌아가는 날, 그래서 배를 한번 깎아 먹어보겠습니다. 뭐 팔겠죠? 마트 슈퍼나 그런 데 가서.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드롭스 캔디 샀는데 요 통통거리는 소리가 좋네요. 통통거려 계속. 자, 그러면 이제는 걸어서 버스 타고 가도 되겠지만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어서 걸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기도 맡고. 자, 출발. 구글맵 보니까 걸어서 16분 정도? 버스로는 10분 정도? 놀이터들도 있고 무엇보다 평화롭고 공기가 좋다. 그리고 날씨도 좋다. 시골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널널합니다. 게다가 무료. 시골은 무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도토리 철인가봐요.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도토리가 떨어져 있네요. 도토리. 이 도토리 나무, 도토리 나무. 오씨. 이제 여기 강가를 따라서 이 강가 쭉 걸으면 됩니다. 여기가 쿠라카베 도조? 뭐였지? 비 안 와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선선해서 다행이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19도라고 합니다. 19도 오리 있다. 안 돼. 오리가 있다는 거. 깨끗한 물이겠죠? 오리 식구네요, 오리 식구. 세 명. 물고기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길에 나밖에 없냐? 조그만 새도 그, 풀 속에 숨어서. 오, 백로. 왜가리.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시골, 뭐, 미야자키나, 시고쿠 타카마츠나, 히로시마도 갔구나. 이런 데도 돌아가 봤는데 도토리가 제일 시골인 것 같아요. 물론 이동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주차장이 있네요. 쿠라요시 시청이네요. 네, 뒤에가 시청입니다. 시청에는 그래도 사람 많네. 자동차들이 많아요. 빵집도 있고 피노키오라는 빵집이네요. 아, 카레와 커피. 여기 런치가 11시부터 제 소갓집 찍어놨거든요. 여기 한번 가볼까? 카레집 가려고 했는데 10시 33분이고 11시에 시작하니까 못 들어갑니다. 소바집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 대로가 메인 대로인가 봐요. 차량이 꽤 많이 다닙니다. 버스도 저기 멀리서 오고. 이제 쿠라카베 도조 다 보고 나서 저 버스 타고 여기 돌아가서 이제 이즈모시 역까지 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렌트카 타고 오시는 분들은 손님 주차장이라고 써있고 여기서 주차하시고 여기서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또 버스 정류장이 있네. 우츠부키 카이로라는 곳이네요. 우츠부키 카이로가 이런 곳인가 봅니다. 버스 정류장 있고 이벤트 홀 있고 화장실도 있고 굿즈 있고 카페 있고 2층에도 뭐 먹는 곳인가 보네. 레스토랑. 전망대? 전망대 한번 가봐야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여기 버스 정류장도 여긴가 보네. 우츠부키 카이로. 여기도 주차장이 있네요. 옆쪽으로 들어가면은 열렸네. 호또히토 있게 심하세니까 한숨 돌리지 않겠습니까? 따뜻하게 이런 느낌입니다. 가봅시다. 아직 주택가구나.